요 앞에가 바로 여기가 문명인지 마을회 에터팔팔이다. 그 마제 성지를 좀 보여줄게.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. 스튜디오도 있고 이것도 멋있지. 시설도 좀 있더라고요. 저 앞에 마제 성지. 능내리 쪽에 있는 마제성지에 다시 왔습니다. 여기는 정약용 가문의 그 천주교 그 입교를 기념하는 그런 작은 성지입니다. 정정해 엘리사벳이라고 써 있네요. 정치 가문의 천주교 신자들이 여기에 알파 오메가의 오메가가 이쪽에 있고 알파는 이쪽에 있고 이런 쇠로 만든 꽃 문양에도 중간에 십자가가 있어요. 하여튼 모든 시설들이 보면은 디테일이 있는 그런 시설들이라는 거. 거미줄 뒤로 보이는 저 십자가 문양도 그렇고요. 그래 정말 아담하고도 그 하나하나의 그 디테일이 다 살아 있잖아. 그리고 천주교 성지에서 정말 이런 성화들도 이렇게 모자이크로 타일 모자이크로 되어 있는데 이걸 한복을 입고 있다는 게 너무나도 좀 색다르다고. 천주교에서 저렇게 PX라고 표시하는 거가 그 뭐를 의미하는가를 예전에 내가 뭔가를 읽었었는데도 지금 좀 헷갈리네요. 혹시나 팩스 아닌가? 피스, 평화를 의미하는. 네, 아닐 수도 있어요. 그거는 여기에도 이렇게 그 성모 마리아의 조상인데 그걸 저렇게 한복을 입은 성모 마리아로 표현한 걸 겁니다. 여기 촛불. 네, 그러니까 이 왼쪽 이거가 성전인 거야. 그 뭐 고해성사 하는 것도 여기에서 대기하라고 써 있고. 그러게. 이거 아주 이쁜 꽃인데. 어머 이쁘다 얘.
마당에는 아 이게 뭐더라? 블루베리가 아니고 블루베리보다 더 그 뭐 약성분이 더 많다고 하는 건데. 여기가 마제성지 사무실인데 여기는 문을 닫아놓은 것 같아요. 아까 저쪽에서 보니까 문이 닫혀 있던데 역시 오늘은 여기가 닫혀 있네요. 그 성지 사무실 그 안쪽에 보면은 산책길도 있고 또 많은 시설이 돼 있던데 아깝네요. 여기 이정표에 보이는 그 이 약종동산이라는 데가 지난번에 왔을 때 온 그 아 산책길이 있는 데인 것 같은데 약종은 뭐 물론 정약용의 형제인 정약 종의 이름에서 따온 거죠. 한국 천주교의 요람이라고 저 이정표에 써 있네요. 이 꽃은 딱 보기에 저 거의 찔레꽃 같은 건데 근데 이게 색깔이 하얗지도 않고 또 꽃도 상당히 크고 아주 이 수국이 아름다워요. 어디 가나 수국을 볼 수 있고 아 근데 오늘이 이미 6월이 아니고 7월이네. 그래서 이렇게 루드베키아가 피어 있고 지금도 6월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. 지난번에 저녁 때 와서 밥 먹은 데가 저기 황토마당이네. 아주 눈소화가 뭐 기가 막히게 피었어. 이쪽이 지난번에 우리가 왔을 때 못 가본 데인데 이쪽으로 한번 가보자고. 날이 더워서인지 우리 줄리가 굉장히 헉헉거리네요. 아 이거 후박나무가 이렇게 큰 거지? 아 이거 뭐 후박나무가 완전히 커가지고 이렇게 그늘을 드리우네. 지난번에 이쪽에 안 와봐가지고 여기 연지가 있는 걸 몰랐어요. 여긴 그래도 이렇게 연지 옆에다가 이렇게 데크로 길도 만들어 놓고 잘 해놨어. 아주 성의가 있어. 연꽃은 아주 이 연 잎은 아주 크게 실하게 자랐네.
강아지들이 목이 말라가지고 야야야 완전히 난리. 언니도 먹어야 돼. 너만 먹냐. 아우 정말. 이리 와 보라. 옳지. 이제 줄리. 아유 이 여자는 그냥 줄리는 나와서 그렇게 물을 안 먹는 애가 얼마나 목이 마르면. 자 더 먹어. 자자자 아이고. 저는 여기 그저 연꽃이 별로 없어서 이게 다 그 때가 좀 지난 건가 했더니 집사람한테 물으니까 이제 연꽃이 피기 시작하는 거라며. 근데 저쪽에 한두 개 뭐 이렇게 보이는데 다 그 봉오리만 있네요. 이게 조금 더 지나서 연꽃이 많이 피면은 정말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. 그러네. 거기는 아, 그 안에 피어 있네. 여기 이제 피기 시작하는구만 정말. 피기 시작. 얘는 안 이뻐. 얘가. 지난번에 그 고성에 갔을 때 거기는 뭐 워낙이 연꽃들이 많이 피어 있길래 나는 그 연꽃이 다 피고 진 줄 알았더니 저기 보면 연꽃이 핀 것도 있고 진 것도 있네. 줄이야. 너무 길어. 개망초도 개망초들도 이건 이제 개망초는 이제 져가는 것 같은데 여기는. 팔당호가 있고 계절별로 색깔별로 뭐 접을 거 접고 걸 거 걸 거. 그래 그 육즙 얼마나. 아 여기 올 때 그 강변 연가라고 하는 거 뭐가 써 있더니만 이거가 카페 모양인데 새롭게 단장하여 영업합니다. 아 여기 식당이네. 카페가 아니라 뭐 닭볶음탕 오리백숙 뭐 이런 거 하는 데네. 이거는 오골개인가. 하얀 애도 있고 까만 애도 있고. 팔당호 쪽으로는 이렇게 계속 그 연꽃이 그 많이 심어 있고 이쪽 그 생태공원 쪽은 굉장히 그 오래된 나무들이 많아요. 그래서 그늘은 뭐 아무 데서나 다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것 같고. 시간이 있을 때 와서 쉬엄쉬엄 뭐 걸어 다니는 거는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 온 거가 집사람은 세 번째고 저는 이제 네 번째 온 거네요. 정말 한적한 풍경들이에요. 어디에? 아 그래? 나 연꽃 못 봤는데 가서 한번 다시 보고 올게. 아까 아무 생각 없이 오다가 보니까 그 집사람이 여기에 연꽃이 피어 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쪽으로 왔더니만 여기는 연꽃이 좀 피어 있네요. 여기 뭐 연꽃이 지금 많이 피어 있기도 하고 많이 지기도 했고.
아까 우리가 그 본대가 수생식물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어 있네요. 자, 여기서부터는 팔당호를 바라보는 곳. 그 옛날 그 조선시대에 그려진 그림을 보니까 이쪽이 현재는 팔당호가 있어가지고 그 팔당댐에 의해서 그 갖춰진 물이 굉장히 이렇게 높이 그 수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그린 그림하고는 경치가 굉장히 많이 달라진 거더라고요.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금 이 그 뭐야 이 다산 생태공원이 아마도 좀 그 수면 위로 높이 솟아 있는 그런 지대였었을 거예요. 그게 뭐 20, 30m 이상의 높이를 가진. 그래서 예전 그림을 보면은 이쪽 일대에는 다 경치가 달라졌더라고요.